단풍이 다른 데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빨갛게 메꾸루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번뇌가 사라지는 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번뇌. 예, 인간의 번뇌가 왜서 생길까요? 거의 탐욕이겠죠?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등등. 예. 그 계단에 나 이거 다른 나무 다 나뭇잎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흐리지 않아도 저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. 여긴 벌써 초겨울입니다. 초겨울.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아침 좀 이런 시간이거든요. 쏴합니다 아주. 여기가 이제 그 상원사 올라가는 골짜기 올라서 길이 그 절 마당에 들어서는 길이 두 군데거든요. 저 밑에 계단이 하나 있고.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가는 여기는 막아놨습니다. 그래갖고 저 앞으로 다니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보이는 건 화장실입니다. 이제는 절집이요.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가 우리나라 24교구 분사거든요. 그래갖고 큰 절 있는 말사절들은 진짜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습니다. 그게 뭐 좋다면 뭐 하여튼 좋죠. 뭐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놨습니다. 그리고 단풍은 이미 나뭇잎은 다 떨어졌고 가끔 단풍나무가 좀 늦게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보이는 게 그 수각입니다. 수각 물. 네, 절에서는 이제 여기 수각이라 하거든요. 물 먹는데 물통 있는 데를. 수각이고 여기는 이제 그 뭐 불교 용품이나 그전엔 책도 팔았었습니다. 서점. 지금은 저도 여기로 오랜만에 와서 지금도 아마 팔기는 팔 겁니다. 건물이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 한 10여 년 사이에 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. 많이 생겼다 해다가 지었다 그래야지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원. 예, 저 공양실 밥 먹는 데입니다. 밥 먹는 데. 여기는 밥 먹는 데고. 그리고 저 건물은 처사들 잠자는 공간이나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담하게 또 하나 지어놨습니다. 지어놓고요. 밑에 보일러실도 있고 뭐. 여기 날씨가 눈이 올 것 같아요. 눈. 이야. 여기 뭐 해발이 높고 이러니까 겨울이 좀 빨리 찾아옵니다. 다른 데는 지금 저 남쪽은 아마 지금 한참 단풍이 들어서 보기 좋을 겁니다. 여기는 이미 나뭇잎이 거의 떨어졌고 그렇습니다. 눈이 올 것 같은데. 오, 여기가 상원사입니다. 옛날에 그 하남 스님도 여기 계셨었고 그러던 곳입니다. 뭐 건물이 예전에 못 보던 건물들이 몇 채씩 들어서서 이 상원사가 뭐 종교를 떠나갖고 문화재 쪽으로도 가치가 있고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상원사 동종 그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아마 동종인데 진짜 동종은 너무 세월이 오래돼갖고 이게 뭐 역사를 보면 엄청 오래됐잖아요. 그래갖고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이렇게 모셔놨습니다. 모셔놓고
지금 사용하는 종은 똑같이 만드는 종이죠. 예, 요 종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 탁본이라 해야 되나? 저기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. 목당 앞으로 해서 선방. 여기 그 상원사에 선방이 있거든요. 선방. 네, 스님들 안거 때 공부하는 뭐야? 뭐 비가 날리나 뭐 눈이 날리나 벌써 뭐 오네. 어휴, 수고 많으십니다. 여기가 법당입니다. 법당이고. 등을 달아놨어요. 등. 네. 여기는 일반인은 출입금지입니다. 여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. 스님들 공부하는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갔대. 지금 뭐 해제 안 갔대는. 그러고 오랜만에 올라왔더니까 좀 낯선 느낌이 드네. 탑이 이게 어디 역사가 이게 참 깊은 건데 어디 묻혀 있던 걸 찾아왔는지 그래갖고 해놨는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선방은 지금 절 집에 아는 스님이 없으니까 절에 와도요 좀 이상해요. 아는 스님이 있었으면 여기 들어가 볼 텐데 여기가 선방입니다. 스님들 공부하는 수행하는 안 갔대. 결제하면 여기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공부합니다. 저 앞에 산에 보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. 나뭇잎이 다 떨어져갖고 뭐 초를 막 키웠어. 촛불도 막. 여기는 뭐 과자도 팔고 있습니다. 과자도 있고 일하시느라고. 고양이 석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고양이 석상. 여기 절 마당에서 이렇게 앞을 보면은 저 앞에 안산이 졸었습니다. 저기가 안산이고 지금 안개가 끼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. 눈이 올 것 같아요. 눈이. 야, 다음에 뭐 이제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갖고 뭐 다음에 맑은 날에 온다 해 한들 하긴 뭐 오늘처럼 흐린 날씨보다 사진이 잘 나오겠지. 예, 상원사에 제가 와서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 식사하는 밥 먹는 후원 공양간입니다. 공양간 상원사 공양간입니다. 지금은 아침 공양 시간 식사 시간이 끝났거든요. 그리고 조용합니다. 여기 방도 있습니다. 스님들은 방에서 잡수고 그렇습니다.